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 가는 차랑 바짝 붙어가면 위험하죠. 앞차가 급제동하면 앞차를 들이받게 되는데요. 안전거리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앞에 차랑 너무 가까이 붙어가죠. 앞차랑 간격이 10m 겨우 될까요? 이러다가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위험해질 텐데요. 앞차 들이받는데 나중에 번쩍하네요. 혹시 뒤에서 또 뭐가 들이받은 건가요?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 뒤에 트럭이 오고 있는데요. 트럭도 너무 가까이 오고 있죠. 10m 겨우 될까요? 트럭이 브레이크 잡지만은. 네. 이번 사고는 3중 추돌 사고였는데요. 블박차가 앞에 가는 승용차를 바짝 따라갔습니다. 앞차가 브레이크 잡으니까 너무 가까워서 블박차가 앞차를 들이받고, 그리고 곧 이어서 뒤오던 트럭이 다시 블박차를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 앞차 운전자는 아이 멀쩡한 나를 왜 들이받습니까? 안전관리 시켰어야죠. 뒤차의 100% 잘못입니다. 이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안전관리 시키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근데 내가 100% 잘못이라고요? 그건 아니지요.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앞에 신호등이 녹색 신호잖아요. 다른 차들 다 잘 가는데 거기서 왜 갑자기 급제동합니까? 내가 골탕 먹었어요. 앞차도 잘못이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번 사고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블박차의 100%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안전거리 확보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19조 1항에 나옵니다. 앞에 가는 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뒤차는 안전하게 뒤따라 멈출 수 있어야 된다. 앞차를 들이받지 않고 멈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조 4항 같은 조 4항에는 앞차는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급제동하면 안 된다. 급정지하면 안 된다. 이 없이 갑자기 멈추면은 뒤차가 들이받지 않느냐. 이유 없는 급제동은 위험하다. 위험한 짓은 하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 사고 차도 없고 무단 횡단자도 없고 동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차는 이유 없는 급제동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했을 때 앞차 20, 뒤차 80으로 봤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입니다. 앞에 신호가 차량 진행신호입니다. 다른 차들 다 빠지는데 거기서 브레이크 잡으면 사고 날 거 뻔하지요. 뻔한데 왜 브레이크 잡았느냐, 왜 급히 브레이크 잡았느냐. 앞차 잘못 30%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보복운전으로 고의로 급제동했을 때는 앞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사고, 2차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트럭과 블박차 사이 간격이 얼마 안 되죠? 한 10m 될까요? 잘 오고 있었는데 아이쿠! 이번 사고 트럭이 급제동했지만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멈추지 못했습니다. 앞차가 브레이크 밟을 때 동시에 똑같이 브레이크 밟으면 사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차는 앞차의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 걸 보고 그때 아 나도 밟아야지! 브레이크 밟는 시간적인 차이가 약 0.7초 내지 1초 걸립니다. 그동안에 차는 앞으로 쭉 가게 되는 거고요.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바로 멈추지 못하고 끼익 하면서 미끄러지게 되죠. 위험을 느껴서 브레이크 잡아서 멈출 때까지 필요한 거리,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 시속 60km 달릴 때는 약 30m, 시속 100km로 달릴 때는 약 70m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앞차의 간격을 100m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앞차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한 뒤차 잘못이 더 크지만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하면 사고나 위험성이 있는데도 왜 급제동했느냐. 앞차에게도 30%로 볼 수 있는데요. 2차 사고는 트럭이 안전거리 지키지 못해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앞에 가는 차들은 쭉 잘 가야 돼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난 것은 이유 없는 급제동과 똑같습니다. 앞에서 사고 난 거 앞 승용차, 블박차가 합동으로 사고 난 거죠. 앞에 30, 블박차 70으로 합동으로 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둘은 한편으로 보는 겁니다. 앞차와 블박차 한편, 트럭 한편.
앞쪽 30, 트럭 70. 결국 1차 사고에 대해서도 30대 70, 2차 사고에 대해서도 30대 7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